안녕하세요. 채소분들 채인이요. 이제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잖아요. 그래서 친구 선물을 하나 해주고 싶어서 지금 다이소에 왔어요. 일단 다이소를 분정해보고 친구 선물을 골라보려고 해요. 그럼 들어가 볼까요? 이렇게 장난감도 있거든요? 이런 장난감도 괜찮을 것 같고, 오! 비즈 데코, 뭐 이런 거? 집에만 있으니까. 근데 좀 유치하긴 하다. 아니면 퍼즐. 시몬키! 오, 이것도 괜찮다. 그치? 혼자 집에만 있으니까. 이것도 괜찮네. 근데 크리스마스 선물로는 조금 될 것 같아. 대박 예쁘다. 이런 걸 해줄까? 약간 이런 물통 같은 거? 되게 귀엽다. 이런 거 좋아할 것 같은데? 좀 특별한 걸 해주고 싶은데 이런 것만 주면 좀 그렇잖아요. 별로 의미가 없어서 일단 간식 코너 쪽으로 가볼게요. 짠짠, 간식 천국. 생각났어. 젤리 도시락. 젤리 도시락 그게 유행이잖아요 요즘. 여기서 젤리 골라서 젤리 도시락 통을 따로 사가지고 담아가지고 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젤리를 한번 골라볼게요. 일단 요거는 워낙 유명하니까 요거 하리보. 요것도 친구들이 좋아하잖아요. 요거 좋아하지 않을까? 콜라 젤리는 워낙 다들 좋아하니까 요거 벌써 세 개나 담았어. 요거 케이스 째로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어? 요거 좋을 것 같으세요? 각자 하나씩 쏙쏙 넣기 너무 편할 것 같아요. 요게 무슨 맛이지? 사과맛! 근데 사과맛만 있으면 심심하니까 요것도. 요건 무슨 의미지? 딸기 요렇게. 어, 그 다음 뭐 사야 되지? 이거 사봐. 이거? 맛있어? 이거 그냥 식감이 좋아. 아 뭐가 맞아 근데 알갱이는 식감이 좋지. 너무 젤리만 담은 것 같아서 요거 초콜릿도 사줄게요. 마지막으로 빈 공간에 채워주게 이렇게 빈 젤리들. 요거 다음에 통을 사야 되거든요. 미치게 있다고 해서. 오 칸 진짜 많다. 나눠져 있는 거 어떤 통을 사야 되지? 오 요런 것도 있네. 요거는 근데 너무 작지 않아? 너무 작고 이거보단 이게 더 괜찮은데? 어, 딱 적당한데? 그치? 아, 근데 두께가 조금 있긴 하네. 요걸로 그럼 두 개. 크리스마스 스티커를 사야 하나? 근데 스티커 집에 많으니까 그냥 사지 말자 스티커. 지나가다가 보니까 대박이죠? 이게 초콜릿 같아요. 아 너무 귀엽다. 이런 게 있어야 크리스마스 선물 같지. 요거 한 봉지 살게요. 그리고 선물할 때 쇼핑백을 이런 거에 담아주면 귀여울 것 같아요. 이게 예쁘지? 응. 이렇게 다 골랐으니까 이제 집에 가서 예쁘게 만들어 볼게요. 짠! 하고 집에 가고 있는데 재밌게 만들 생각하니까 신이 나네요. 짠! 이렇게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. 준비물은 통 두 개, 젤리, 장갑, 그리고 이따가는 꾸밀 스티커까지 준비를 해줄게요. 이거를 한번 세척을 하고 와야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다 씻고 왔는데요. 다 키친타올로 닦아줄게요. 물기를 얼추 다 제거했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장갑을 끼고 젤리를 한번 뭐부터 넣지? 지렁이. 세미가 앞에서 검사하고 있어. 세마 이거 봐봐. 젤리. 쌤 머리 보이시나요 여러분? 젤리를 넣을 때는 위생적이게 말을 하지 않도록 할게요.
이렇게 둘 다 넣었는데 아니 하나라도 남으면 먹으려고 그랬는데 남는 게 없어. 하리보도 다 담았는데요. 이거 한 봉지씩 뜯어서 넣어줄게요. 일단 먼저 햄버거 젤리 먼저 넣어볼까요? 햄버거 젤리는 총 어머 다섯 개잖아. 이런 어쩔 수 없이 하나를 먹어야겠어. 어메. 오랜만이다. 짜잔! 이렇게 햄버거 젤리 칸도 다 채웠습니다. 여러분! 젤리 하나가 남아요. 자, 이제 두 번째 젤리들. 토끼시대? 요거를 넣어볼게요. 요 젤리 이제 하나 남았다. 토끼시대 위에다 올려줄게요. 트롤리가 지금 너무 허전하잖아요. 트롤리 아래다가 깔아줄 거예요. 짜잔! 이렇게 완성했어요. 대박! 간식 도시락 두루두루 먹겠는데요? 자, 이제 한번 꾸며볼까요? 제가 이렇게 스티커를 다 준비를 해놨어요. 근데 여기에서 그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는 스티커들을 좀 자제해서 이렇게 좀 힘들어요. 지금 제 책상에서 짠짜란! 요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는 스티커를 찾아왔는데 메인으로 각자 하나씩 붙여줘야겠다. 대각선으로 붙여야 귀엽죠? 귀엽죠? 짜잔! 이렇게 다 꾸몄어요. 일단 쇼핑백에다가 담아줄게요. 짠! 짠짜잔! 짠짠짜잔! 암튼 이렇게 다 만들었습니다. 예! 채소분들도 저처럼 시간 나면 이렇게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. 이번 크리스마스는 친구들하고 밖에서 못 놀지만 이렇게 특별한 선물을 만들어서 크리스마스라도 잘 보내라는 의미로 친구한테 선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아무튼 오늘 영상도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씩 꾹꾹꾹 눌러주시고 채소분들 모두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세요. 메리 크리스마스!